날라, 우리 어머니를 찾고 사자들을 모이게요. 난 스카를 찾아가겠어. 왕후! 날 찾았어요? 선양조는 어디 갔어? 일을 잘하지 않아? 야, 먹을 게 없어요. 짐승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 뭐라고? 잘 찾아보지도 않고? 이젠 모든 게 발라서 남은 게 없어요. 한 가지 방도밖에 없죠. 여길 떠나야 해요. 난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 그러면 자명을 당하는 수밖에 없죠. 해볼 테면 해봐. 그럴 수야 없지 않나요? 난 마음만 먹으면 뭐나 다 할 수 있어. 무파사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난 무파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파사? 당신이야 죽지 않았어. 무파사. 아니, 나예요. 심바, 살아있었니? 살아있으면서? 괜찮아요. 이제 돌아왔어요. 야, 심바가 아니야? 네가 정말 놀랐구나. 살아있었단 말이지. 내가 권력을 잡지 못할 이유가 뭔지 말하라요. 예, 왕국을 통치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넌 다는 모르겠다. 난 당신의 신하가 아니오. 목좌에서 물러나시오. 물러나라면 나야지. 헌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저들을 좀 봐라. 저들은 나를 왕으로 알고 있어. 우린 그렇지 않아요. 신바는 당당한 왕이에요. 물러나든가 아니면 결투를 하든가 어느 한쪽을 택하라요. 난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려는 거다. 제 부모를 죽게 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그 행실이 얄밉구나. 그렇지 않아? 그 일은 다 잊었으니 그것으로는 나를 어쩌지 못해요. 이제 다들 너한테 충실하겠다고 하곤 헌신짝처럼 재버릴걸? 신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 그 비밀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구나. 자, 그럼 신바, 이제라도 말해주렴. 바사왕이 죽은 게 누구의 잘못이었나 말해라. 내 잘못이요.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지? 다 사실이에요. 자, 들었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 아버진 사고로 죽었어. 내가 아니었다면 무파사는 살아있을 게다. 너 때문에 잘못돼서 내 말이 틀리나? 아니, 그렇다면 너의 죄가 아니냐? 아니란 말이오. 아니, 내가 아무리 발뺌을 해도 이번엔 안 될 게다. 그 이유를 이젠 모두가 알게 되었거든. 신바! 지금 너의 그 모습을 보니 지나간 일이 생각되는데. 옳지, 그래. 그 눈길이 임종의 시각, 너의 아버지의 눈길과 어쩌면 그렇게도 신통이 갔냐. 내가 깊이 파묻어두었던 비밀을 말할까? 무파사는 내가 죽였다. 아버지! 야, 이 살인자야! 야, 이러지 마라. 모두에게 사실을 말해라. 사실이야, 숨겨져 없어진 걸 뭐. 좋아,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해. 무파사는 내가 죽였다.